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상공인 MBA 34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요, 현장에서 배우는 벤치마킹 투어. 제가 온라인 마케팅 전문가 과정 18기 여러분들과 함께 1박 2일 동안에 동문업소 탐방을 다녀왔습니다. 자, 그 과정에서 여러분에게 꼭 알려드리고 싶은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오늘 여러분에게 그 영상을 실제 현장에서 찍은 영상을 공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의 제목은요, 가맹점이지만 특별한 점포로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대박을 내고 있는 아주 작은 닭갈비 전문점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표준화된 프랜차이즈 가맹점. 하지만 이 표준화된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사실 자신의 노력보단 가맹 본부의 어떤 광고, 홍보, 마케팅에 의해서 매출이 좌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맹점주 여러분, 가맹 본부만 믿고 기다리시겠습니까? 자, 저의 제자인 임광택 대표는 가맹점을 하고 있지만 차별화된 점포를 찾으려고 하는 고객들의 어떤 니즈를 정확히 파악해서 가맹점을 특별한 점포로 만든 성공 노하우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야, 뭔데 그게 이렇게 얘기를 하실까 봐 요거는 제가 만든 외식업 빅데이터 플랫폼에 보면 저희 제자들의 점포의 매출액을 매일매일 자동으로 분석해서 내 점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를 볼수 있도록 만들어진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여기 보시면 2019년 1월 달부터 2022년 5월 달까지의 매출의 그래프가 보이고요. 자, 코로나 19 기간에 약간의 타격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성장한 즉 프랜차이즈 가맹점이지만 본사에만 의존하지 않고 가맹점주가 즉 경영자가 스스로 차별화된 점포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통해서 이와 같은 성과를 만들어냈다는 걸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누구나 매출 증대를 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임광택 대표는 그걸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공부하기. 자, 공부했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면 매출이 오르지 않습니다. 두 번째, 공부한 내용을 내 점포에 적용하기 위해서 매뉴얼로 만들기. 세 번째, 이 매뉴얼로 만들었다고 해서 나는 열심히 하겠지만 직원들은 안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직원들 동기유발시키기. 그렇게 되면 사장과 직원이 함께 고객 만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이게 또 오래가기 힘듭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그렇게 해서 얻은 성과를 직원들과 공유하기, 즉 충분한 보상해주기. 자, 오늘 임광택 대표가 발표할 동영상이 제 이야기 뒤에 이어질 텐데요. 이렇게 다섯 단계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걸 기억하시고 임광택 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아,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걸 정확히 콕 집어 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 그래프를 또 하나 더 보여드려야 될것 같아요. 이것도 역시 외식업 빅데이터 플랫폼 내에 제 제자들의 점포의 매출액을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자, 그런데 매출액만 분석해서는 의미가 없잖아요. 여기 지금 막대 그래프는 임광택 대표 매장의 매출액 그래프입니다. 막대 그래프는. 그런데 여러분 여기 파란색으로 꺾은 선 그래프가 보일 겁니다. 이 꺾은 선 그래프는 제가 이 임광택 대표의 온라인 마케팅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측정한 값으로 역시 이것도 자동으로 여기 표시되게 만들어 놓은 건데요. 이 꺾은 선 그래프를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매출액과 똑같이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즉, 임광택 대표의 온라인 마케팅, 점포 마케팅 활동들을 측정해 봤더니 그것에 따라, 약간 임 대표가 좀 이렇게, 마케팅 활동을 좀 소홀히 할땐 매출액도 좀 떨어졌다가 다시 정신 차리고 마케팅 활동을 열심히 하니까 매출액도 따라서 올라가는 것. 즉, 이 우리가 현재 온라인 마케팅 과정에서 배우고 있는 내용을 어떻게 실천하느냐에 따라 그 활동하고 매출액이 똑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걸 여러분은 이 그래프에서, 이 시스템에서, 외식업 빅데이터 플랫폼에서 바로 확인하고
그걸 통해서 내 점포에 마케팅 활동을 할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만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내가 마케팅 활동을 할때 어디에 더 집중해야 되는 거야?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그래프는 하단에 그려져 있는 그래프는 재방문 고객들의 매출액 그래프입니다. 왜냐하면 외식업 빅데이터 플랫폼에서는 제 제자들의 매출액을 고객 데이터와 함께 전부 다 불러들일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객들의 매출액 중에서 재방문 고객들의 매출액만 따로 또 뽑아낸 거죠. 그 위쪽에 있는 건 신규 고객들의 매출액 그래프입니다. 근데 여러분도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방문 고객의 매출액은 거의 늘지 않습니다. 즉, 이거는 유지만 해도 충분히 성공한다는 얘기죠. 하지만 신규 고객 그래프가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걸 아실 겁니다. 즉, 우리가 매출을 증대시키기 위해선 어디다 더 집중해야 될 거고, 재방문 고객에겐 어떻게 집중해서 재방문 고객의 어떤 매출액 수준을 계속 유지하면서 신규 고객을 위한 마케팅을 어떻게 해서 신규 고객을 이렇게 급속도로 늘려서 그것을 매출액 증대에 기여하도록 만들 것인가. 자, 여러분, 우리 이제 온라인 마케팅 전문가 과정 17기, 18기들이 함께 간 동문업소 탐방, 그 현장에서 우리 임광택 대표가 이야기해주는 이 마케팅의 노하우를 여러분이 직접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아유. 오늘 김영각 교수님과 온라인 마케팅 18기 분들 대전 세미나 너무 반갑고 이렇게 오셔서 너무 영광입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을 앞에 뵈니까 굉장히 떨리네요, 저도. 앞에 보시면은 간단한, 아, 예, 알겠습니다. 저는 교수님 이제 뵌 지는 5년 정도 됐고요. 온라인 마케팅은 7기, 상권 분석 16기, 그리고 최고의 과정 2기 이렇게 수료한 대전에 사는 임광택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가 5.5 닭갈비. 예, 유성 상대 중점입니다. 그러면 체인점. 닭체인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하시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가맹점을 하시는데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시는 대표님 본적 있어요? 우리 대표님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간단하게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 가게 이제 온라인 마케팅 배우면서 했던 그런 마케팅 포인트들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그 마케팅 포인트를 어떻게 내부적으로 매뉴얼화 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다들 너무 잘하시는데 오늘 조금 이렇게 오셨으니까 몇 마디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은 저희 가게는 온라인 마케팅을 배우는데 가장 큰 문제가 체인점이었다는 거였습니다. 체인점이기 때문에 키워드 검색이 안 돼요. 특정 매장을 검색할 때 우리가 뭐 가장 유명한 삼겹살 체인 뭐 하남돼지집을 생각을 해봐도 우리가 하남돼지집 어디 점을 가자 이렇게 딱히 특정을 하시진 않으실 거예요. 가장 가까운 하남돼지집을 가지. 이게 장점은 다들 아시다시피 누구나 아는 그런 서비스적 특징이 있지만 단점은 우리 매장만이 돋보일 수 없다는 거. 그래서 브랜드가 조금 오래되거나 잘 손대가지 못하면은 사실은 매장의 매출은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조금씩 잊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일단 첫 번째 페이지 보시면은 우리 가게는 다른 프랜차이즈 지점과 다르고 더 특별하다는 것을 알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 스스로가 바뀌어야지만 가능한 거였어요. 이를테면은 사실 저희 집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뭐 상추 같은 거를 저희 비닐하우스가 아버지랑 같이 해가지고 직접 키웁니다. 참기름도 방앗간에서 할아버지께서 60년도 방앗간을 하셨어요. 가서 늘 직접 짜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한지는 사실 60년 전부터 그렇게 하셨으니까 오래되었는데 이걸 제가 생각을 안 하고 있던 거죠. 그러고 있다가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가게 특징을 잘 설명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아 이런 게 있었구나. 그렇다면 이걸 좀더 알려야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진도 찍고 천천히 시작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방문자 리뷰수가 저희가 이번에 1000건이 좀 넘었어요. 근데 더 재밌는 거는 저희 카카오톡 친구 채널을 검색하시면은 친구가 5,000명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방문자 리뷰를 늘리고자 한건 아니었고요. 처음에는 카카오톡 친구를 늘리려고 손님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렸죠. 저희 이번에 친구 하시면 뭐 서비스도 뭐 이렇게 드려요. 이렇게 하는데 절대로 그런다고 친구 해주시지 않으시고요. 이제 사실 이걸 뭐 한다고 누가 하겠습니까? 다만 해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좀 부탁을 드린다. 저희 뭐 인사고까지 좋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다들 웃으면서 해주시니까 카카오톡 친구가 한 이제 4, 5천 명 넘어가니까 사실 이게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같은 거를 이제 보유하면서 다른 걸 우리가 매번 모든 부분에 최선을 다할 수 없으니까 조금 시스템적으로 가보자 이렇게 해서 방문자리면은 저희가 뒤에 페이지를 보시면은 간단하게 이렇게 리뷰를 작성해 주시면 막국수 드리고 서비스를 붙여놨어요. 이거를 뭐 저희가 매장에서 계속 손님들에게 말했으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리뷰가 5천 건까지 올라왔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만 힘을 쏟고 할 수 더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이렇게 매뉴얼을 하면서 리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런 지방에서는 사실 천 건 정도 되면은 눈에 띄거든요. 이 방문자 리뷰는 그런 효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옛날에는 식당에 줄을 이렇게 서 있으면은 궁금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리뷰가 천 개 정도 되면은 어떤 식당인지 좀 궁금해지겠죠. 저희 시점 5.5 닭갈비 이렇게 천 개씩 있는 시점이 거의 없기 때문에 예, 조금 더 특별한 매장인 걸 알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 뒤 페이지를 보시면은 이렇게 알쌈이라고 저희가 만든 메뉴인데요. 와사비랑 날치알이랑 해서 맛있게 드실 수 있게 메뉴를 만들었는데 이유는 저희 가게 보통 닭갈비집은 술집형 닭갈비집과 가족형 닭갈비집이 있는데 저희 가게는 신도시 앞에 있기 때문에 가족형 닭갈비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내 주고객인 주부님들께서 무엇을 가장 좋아하실까? 싸먹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겠다. 또 마침 상추도 직접 키우니까 그래서 알쌈을 만들었는데 우리 또 중요한 게 저희는 오시면은 무조건 이 테이블 앞에 있는 메뉴판 이 메뉴판을 보면서 이걸 보시고 주문해 주세요 하고 말씀을 드려요. 그럼 이제 교수님한테 배운 것 중에 이 메뉴판에 시선이 가는 방향이 있답니다. 이렇게 만약 네 칸이면은 이렇게 간다든지 물론 뭐 꼭 그렇게 모든 분들이 보시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고 저희들도 사실은 손님들이 오셔서 저희 세트 메뉴를 주문하시면 알쌈을 드리는데 이 메뉴가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요. 그래서 더 많이 팔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만족도 높은 메뉴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항상 이 메뉴를 추천해 드리고 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자연스럽게 우리가 원하는 메뉴로 손님들께서 주문을 해주시고 그럼 더 만족해서 나가시고 이런 선순환을 일으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페이지를 뭐 플레이스 세팅 이거 다들 너무 잘하시니까 이제 저도 여기서 이제 어떻게든 더 우리 매장이 돋보였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제 이런 뭐 체인점 닿지 않은 체인점 이런 식으로 이제 플레이스 예약 메시지를 정했고요. 그 참기름이나 이런 가게의 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뭐 사실 저희 가게가 저희는 굉장히 맛있는 가게라고도 생각을 하고 사실 실제로도 장사가 굉장히 잘 됩니다. 바쁜 날은 뭐 웨이팅 뭐 30팀 이렇게 대기가 걸릴 정도로 자그마한 매장에서 장사가 잘 되는데 그런 이유는 친절함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친절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서 이 두 번째 조그맣게 이걸 제가 많이 인쇄를 못했어요. 같이 봐주세요. 원래는 저희가 이렇게 여섯 단계로 직원들을 나눠가지고 정리를 하는데 오늘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가장 중요한 거는 직원들과의 공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감이라는 거는 내가 왜 하는지 이 사람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 직원이 오시면은 매뉴얼을 그려서 카페에서 읽고 오시라고 해요. 저희가 이제 커피값과 급여를 지급하면서. 근데 이 매뉴얼의 첫 번째 있는 매뉴얼은 일하는 거에 대해서 적혀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것을 판매하는가. 우리는 이를테면 행복한 시간을 판매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시간이 행복한 시간인가. 가족들과 와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이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 아니냐.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내가 더 기쁘게 해줘야 되는가. 이를테면은 간단한 예시를 들어서 오늘 만약에 제가 어머니랑 식사를 하러 왔어요. 그러면은 사실 뭐 저도 엄마랑 매일 식사를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오늘 어머니가 오셨기 때문에 라는 말을 붙이면서 뭐 이를테면 버섯을 서비스로 준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어머니께서는 오늘 내가 아들과 와서 기분이 좋은데 나 때문에 서비스 받은 것 같으니까 더 기분이 좋고 그리고 또 이제 자식 입장에서도 오랜만에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지만 나 때문에 또 부모님이 기뻐하니까 그럼 이 음식이 맛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 식의 이야기를 여기에 소설처럼 쭉 적어놨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손님이 어떤 클레임을 걸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손님이 왜 그 클레임을 거는가를 이해하고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런 다음에 적어놓으면은 이제 이걸 한번 읽고 온 친구들은 가게가 어떤 식으로 손님들이 와서 무언가 불편사항을 얘기했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에 정확한 매뉴얼은 모르지만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져요. 아, 이 가게는 만약에 이거 좀 더 주면 안 돼요 했을 때 뭐 A 가게는 그거 뭐 더 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우리 가게 같은 경우에는 뭐 그거 얼마나 한다고 얼마든지 더 드려 이런 어떠한 형식의 가게 얘기 이런 전체적인 주르뭉술한 느낌이 전달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틀째가 되는 날에는 이제부터
기능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손님을 어떻게 받는가, 이런 동선에 따라서 동선 하나하나 뭐 입장을 하셨으면 어디부터 앉혀야 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왜냐면 손님이 가장 좋아야 되기 때문에. 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뉴판을 왜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가. 우리가 돈을 더 많이 받기가 아니라 손님께서 더 만족하는 메뉴를 드시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입장부터 세장까지 모든 경험의 그 경우의 수를 정리를 해놨습니다. 정리를 해놓고 어떻게 행동을 해야. 그리고 손님의 입장과 나의 입장에서 동시에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결국 사람은 내가 이득이 돼야 움직입니다. 이를테면은 손님이 앉으셨을 때 앞치마를 갖다 드리는 거는 손님을 위해서기도 하지만 나를 위해서기도 한 거예요. 만약에 소스가 튀면은 손님께서 알바생들에게 뭐라고 할 것이고 내 기분이 안 좋겠죠? 그렇다면 너를 위해서 앞치마를 가져다 드리는 게 맞다. 이런 식의 매뉴얼이 이틀 차에 정해져 있고요. 그런 식으로 앞에 보시면은 그래서 처음 이제 알바들의 단순 업무 시기, 그리고 직원들, 그리고 직원들이 오래 일한 직원들은 또 가게에 대해서 원하는 게 있겠죠.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 정리해서 매뉴얼로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서비스업은 이런 매뉴얼도 다 있지만 매뉴얼이 중요한 게 기능이 아니라 어쨌든 감정이다. 감정에 대한 접대를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정말 직원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예로는 뭐 일단 같이 끝나면 같이 운동도 다시 다니고요. 같이 뭐 심심하면 같이 바닷가도 가고 뭐 그런 것부터 해서 이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혹은 삶에 있어서 본인이 원하는 걸 모를 때도 많아요. 그렇지만 제가 저희는 직원들이 저보다 어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내가 전화할 때 나는 무엇을 고민했었지를 고민하면서 알바생들이 원하는 것들은 또 다르겠죠? 직원들이 원하는 건 또 다릅니다. 직원들은 우리가 이게 생애의 업이고 알바생들은 잠깐 있다 가는 곳이기 때문에 똑같이 대하면 절대 안 돼요. 알바생들은 여기서 편하게 알바하고 마음 편하게 왔다가 마음 편하게 가게끔 내가 그걸 보조해 주는 것이고 직원들은 여기서 일을 열심히 하고 돈을 저축을 하고 나아가서 이 사람들이 집을 사고 싶다든지 가게를 열고 싶다든지 그렇다면 내가 그거를 보조해 줄 수 있는 게 있으면 보조해 주고 더 돈을 잘 저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급여를 올려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그런 재무 관리 해줄 수도 있겠죠. 그런 식의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한다면은 사실은 간단합니다. 이 사람이 내가 정말 당신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그렇다면 이 사람은 저를 당연히 존중하고 사랑해 주겠죠. 그렇다면 가게의 서비스는 당연히 친절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길게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또 이제 식사 오늘 다들 먼 길 오셨는데 예, 식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 간단하게 이 정도로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대표님이 매뉴얼을 보여주셨잖아요. 이 매뉴얼이 본사 매뉴얼일까요? 본인이 직접 다 만든 걸까요? 본인이 만든 거예요. 이분은 아마 이 최고의 과정을 들으면서 제가 줬던 모든 데이터들을 자료를 자기 걸로 다 완벽하게 만든, 그러니까 아마 이 사업하시면서 저한테 수업 들은 내용을 가지고 자기 매장에 맞게, 그리고 이 매뉴얼이 무서운 게 뭐냐면 이게 스토리로 되어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렇게 책처럼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야기식으로 다 쓰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아마 저도 사실은 이걸 뺏어가고 싶은데 이거 주면 안 되겠죠, 그죠? 아마 본인의 피와 땀이 녹아있는 그런 매뉴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되게 젊죠. 대한민국에 제가 이 사람은 한 1조 원 부자는 될 것 같은 인재인 거예요. 예. 이제 앞으로 식사하시면서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걔는 그냥 월급으로 2, 3일은 될 거예요.